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허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조금 달라졌죠?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살짝 납니다. 이제 8월도 다 갔어요. 9월이 됩니다. 9월이 참 좋은 계절이고 긴 아주 여름 끝에 만나는 계절이라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자, 에르베 플라워 네이의 인은 지금 아니고 지금 나와봤습니다. 요이구구 부용인데 벌레도 파먹고 이거 무늬 부용 아주 잘 퍼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얘들도 더위를 그냥 갱신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또 이제 가을에 봄에 꽃 많이 피웠고 가을에 꽃을 또 달아줍니다. 여기 꽃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도 무심히 지나쳤던 아름다움들을 찾아서 우리 이웃님들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장님께서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놓은 아이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아시지요? 꽃댕강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늬 꽃댕강이에요. 무늬 종이 얘도 이 꽃댕강이 참 꽃인심이 좋은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도 요게 있는데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 이 아주 그냥 잔인했다 싶을 이 올 여름, 이 여름에도 애들 하나가 딱 상하지 않고 꽃 무지하게 피워줍니다. 요 무늬 꽃댕강들은 이렇게 흰색이에요. 하지만 꽃이 없어도 잎이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무늬종을 좋아합니다. 자, 롱분에 심겨 있어요. 이것도 수제 화분입니다. 오, 대세워서 목대도 나름 튼실합니다. 얘도 나이 좀 있는 아이네요. 오, 돌까지 얹어서. 자,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채로 요거 가격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단품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많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묵은 애들. 얘는 벌써 여기서 뭐 바로 식재해 놓은 게 아니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키워 오신 거기 때문에 자, 요런 건 단품. 심어 있는 채로 3만원. 굉장히 3만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화분도 요거 수제 화분이니까. 꽃댕강이 노지에서는 이게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지방에 따라서 이게 또 월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린 개체들 그런 애들은 또 월동이 조금 어렵기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거 뽁뽁이 하우스에서 요런 아이들 다 월동합니다. 아이고, 3만원. 줄사철이 이제 요거 또 사장님이 또 심어 놓으신 아이가 있어요. 무늬 줄사철. 지난번에도 제가 요걸 보여드렸는데 목대 튼실한 아이 여기 로자리안 화분에 심겨 있는 채로 17,000원 되겠고요. 이런 아이들도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 잘합니다. 아고 에피스시아 초콜릿 크림이죠. 요거는 런너가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런너가 길게 나오면 그냥 긴 채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럼 행잉분에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면 런너가 길어 나오면서 거기서 또 이제 자구니까 요게 자구니까 여기서 또 꽃도 달아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잘라서 삽목을 하셔도 삽목도 잘 되는 애들입니다. 요게 화분이 조금 가격이 나가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심어 있는 채로 가격은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스시아 종류들이 오늘 저기 풀분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백작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이거는 완전 곰 같은 이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백작이가 목대도 뭐 제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하고요. 절사거리에서 수영 슉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기들이 지금도 꽃을 많이 피웁니다. 저희 마당에 보니까 그 얘네들은 아직 꽃을 안 달았나? 이 자기가 여름에도 굉장히 씩씩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자기는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백작입니다. 키가 이게 철사거리에서 그렇지 키는 한 1m가량 큰 것 같아요. 48,000원 백작이. 자, 그리고 석화회는 항상 이렇게 심겨진 아이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죠, 석화회. 자, 요것도 다른 화분이네요. 항상 올 때마다 다른 화분에, 그러니까 판매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예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아유, 화분도 예쁘다. 자, 요거 석화회도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공중습도 좋아합니다. 겨울에 특히 건조한 실내에서는 월동이 안 되니까 실내에 두셔야 돼요. 실내에서는 여기다 스프레이를 좀 해주시고 요것도 공중습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심은 거는 28,000원이네요. 화분 채로. 무늬 유리 홉스가 우리 무늬 유리 홉스는 떠났는데
자, 유리오프스도 나무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철사 막걸리 해가지고 저도 올 가을에 이제 이거 무늬 유리오프스 나오면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꽃을 노랗게 예쁘게 피워주죠. 얘도 이제 겨울에 꽃을 보시는 거예요. 한 10월 중순 말, 그러니까 11월 요쯤 되면 얘가 이제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2만원이고요. 이것도 화분, 아유, 너무 예쁘고 앙증맞은 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2만원. 스노우 트리라고, 자, 잎이 은잎이에요. 은잎, 은빛. 자, 여기 스노우 트리라고 합니다. 얘도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겨 있어요. 목대 튼실하고 수영도 사장님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요거는 가격이 화분에 심긴 채로 2만원. 자, 우리 이웃님들 이제 식재된 아이들도 다 택배 가능한 거 아시지요? 우리 이웃님들 이제 택배 주문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막 또 여름에 꽃들을 많이 보내고 해가지고 가을에 무척이나 바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 데려가시면은 벌써 흙보토가 좋죠. 역사 사장님이 심어놓으신 애들. 자, 이웃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식재된 애들입니다. 이거는 무늬 회양목. 28,000원이에요. 그 저도 이제 요 회양목을 하나 데려다가 키우려고 해요.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거의 한 반쯤 애들이 절단이 났지만 마당에 있는 애들, 그 5단 선반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그래도 나무 종류가 많아서 그 애들은 간 애들이 없어요. 아유, 한 두 가지는 갔구나. 그런데 어쨌든 나무 종류들이 그만큼 튼실하다는 얘기죠. 굳건한 애들이죠. 자, 무늬 회양목, 이것도 글로브팟 여기에 심겨 있는 채로 가격은 28,000원 되겠습니다. 긴꾸따루. 요즘에 긴꾸따루가 꽃을 물었어요. 꽃 물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그냥 얘도 굉장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노란 꽃을 피워요. 이 긴꾸따루가 요거는 또 노지에서 월동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타원형 화분에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꽃 많이 물어줍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 하나 꽃 물려 있지만 아유, 노란 꽃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다원형 화분에 심겨 있는 채로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얘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도네아스타가 나왔는데 이 고도네아스타가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목대가 좀 더 굵어지면 여기 지금 아직 좀 가늘어서 그렇지 굵어지면은 요거를 이렇게 현회로 요렇게 꼬아도 되고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고도네아스타도 요것도 이제 저기 빨간 열매가 아니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파랗게 열매가 달렸다가 빨갛게 익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월동은 안 되는 아이죠. 자, 빨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직은 열매가 안 달렸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수제 화분입니다. 살짝 롱분이에요. 절사거리 해놓으셨고요. 38,000원 되겠습니다. 얘들도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겸양온나무 23,000원이랍니다. 아고 여기 이게 이 전등을 켜놓으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가 돼서 그렇구나. 겸양온나무 23,000원. 자, 얘도 보시면 이렇게 돌, 하산석 작은 돌까지 얹어갖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현회로 싹 올려 놓으셨어요. 이런 이제 아이들은 노지에서 월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분에 심어 있는 애들,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예쁜 수영을 겨울에 보실 수가 있지요. 이제 이 칼루나, 이제 이게 이 지금 아니고 지금에서 이게 주력 상품으로 칼루나를 제가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칼루나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제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애들은 요건 이제 다크스타네요. 25,000원에 판매합니다. 아이고, 화분도 앙증맞고 구엽죠. 지난번에 심어 놓았던 아이들은 그래도 판매가 다 되고 다시 심어 놓으셨네. 지금 꽃을 이제 막 한창 피울 때가 됐대요, 칼루나가. 자, 요거 심어놓은 아이는 25,000원 판매를 합니다. 얘들도 노지에서 월동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이제 늦가을까지. 얘도 완전 겨울에는 꽃을 안 피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일조량이 너무 좋은 그런 베란다에서는 얘네들 겨울에도 꽃을 간혹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25,000원.
여기 작은 애들, 얘네들 이거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게 굉장히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는 이웃님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데려가신대요. 황금 사철이에요. 5,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식재해놓은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 칼루나 이 아이들을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꽃을 이렇게 막 피워줘요. 여기 꽃무물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꽃을 피우면 분홍색으로 꽃이 그 여기 햇빛 보면 그렇게 분홍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꽃무물에서 분홍색 꽃으로 터집니다. 근데 얘는 아예 분홍이네. 자, 이 칼루나를 뭐 그 전에 제가 요거 몇 번 영상에다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가격을 17,000원씩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종류가 한 6가지쯤 되는데 요 아이들이 약간씩 다 달라요. 이거 이제 수형도 그렇고 약간씩 다른데 가격은 똑같이 17,000원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오늘 칼루나를 할인합니다. 15,000원에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칼루나가 농장에도 없답니다. 이번이 이 칼루나가 마지막 농장에서 데려오신 거래요. 그래서 농장에도 지금 이게 없다고 해서 15,000원에 다 드리니까 준비 못하신 이웃님들은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크스타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약간씩 화형이 다르고 입도 살짝 달라요. 요게 이제 은청 가든 걸 쓰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이름표가 없어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잎이 약간 은빛이 돕니다. 요쪽에 있는 아이하고 요거 은청하고 살짝 은빛이 돕니다. 요건 다크스타, 요거는 은청 가든 걸스. 또 얘는 프랑카라고 얘는 또 저번에 없었던 아이예요. 요것도 또 잎이 여기 잔 잎이 자잘이한 요 잎이 조금 더 길쭉하고요. 이건 프랑카라고 해요. 또 요게 미리안이라고 얘는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짜보 그런 애들처럼 요거는 살짝 작아요. 하지만은 아래쪽에는 요게 목질화가 시작이 된 요런 애들. 또 요거는 레드선이랍니다. 레드선. 꽃은 요렇게 흰색으로 꽃몽을 날았다가 터지면은 분홍이 되는. 자, 이런 칼루나가 이 자생지에서는 영하 20도까지 월동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들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뭐 노지에 심으시는 것보다는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가든걸스 이제 농장에서 더 이상은 수량이 없다고 해서 오늘 다 15,000원씩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꽃다루가, 자, 긴꽃다루도 제가 이제 심어놓은 아이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목대 굵기가 주스빨대 굵기만 해요. 그리고 노랑색 꽃을 더 많이 달았습니다. 얘는 네, 이렇게 꽃이 곧 터지려고 하네요. 이 긴꽃다루는 월동이 안 되는 꽃입니다. 12cm 풀분이고요. 가격 12,000원이에요. 자, 수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철사거리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또 수형을 잡네 그려. 12,000원 월동은 안 되는 애예요. 아고, 여기 꽃 피운 애도 있네. 자, 꽃이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에이구, 예쁘지용. 그리고 요거 무늬회양목이 이게 가격이 9,000원. 이게 참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무늬 중이잖아요. 자, 요것도 나무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 데려가요. 요거 좀 심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여름에 덥던 겨울에 춥든 이제 이게 회양목이 큰 아이들은 노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무늬종 이렇게 화분에 심어가지고 베란다에 두시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무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000원씩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걸 하나 심어가지고 베란다에 두려고 해요. 자, 요 백작이 역시도 15cm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3만원이에요. 얘들 지금 자기들이 요즘에 꽃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만원, 저거는 월동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심홍, 수몽이 지금 꽃은 없습니다. 없지만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이것도 주스빨대보다도 더 굵습니다. 목대가 촉수도 많고요. 이게 원대 한 대에서도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나와갖고 튼실하게. 자, 이
그 15cm 풀분인데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뭐 에파크리스나 뭐 인디언 귀걸이 이런 아이들하고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요 시몽수몽이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애들이죠. 자, 요거 4만 원입니다. 오, 얘는 목대가 더 굵네. 자, 요런 아이들 다 월동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얘도 그 전에 만톤이 지지난주에 브레인이야. 지금 많이 판매되고 얼마 안 남았네요. 얘는 아주 나이가 먹어서 목대가 튼실한 아이지요. 브레인이야. 이게 이제 잎이 요렇게 얇은 아이들, 요렇게 물도 좋아하고, 얘네들도 공중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 주실 때 가끔씩 이제 뭐 베란다에서 주시는 분들도 한번 위에다가 잎 샤워도 한 번씩 시켜주시고 뭐 베란다 없으신 분들은 욕실에라도 데려놓고 잎 샤워를 한 번씩 가끔 한 번씩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잔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브레이니아 이거 14,000원입니다. 얘는 이제 관엽식물이라서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고 베란다에서도 조금 위험합니다. 겨울에 꽃방에 거실에 저기 볕 좋은 곳에 두고 계시면은 이렇게 예쁜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 꽃봄의 꼬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잠깐만 청개구리야? 네. 사장님이 키우는겨? 아니. 그... 아니야? 잠깐만. 벌레 잡아먹인겨? 아유, 우리 사장 세상에 참 신기한 거 봤다. 그거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머머머, 먹었어? 안 가요. 계속 여기 있어요. 아고, 아까 이렇게 먹이 만난 것도 잡아주고 했니 뭐. 아유, 참, 우리 이웃님들 참 이게 신기한 구경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참 여기 제가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이게 화초들이 많으니까 저런 애들이 우리 집에 계단에는 방앗개비, 여치 이런 게 들어와갖고 안 나가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꽃봄의 꼬리 참 말씀드리다 말았죠. 아, 너무 신기한 걸 봐가지고. 자. 이제 요게 꽃을 요렇게 물었습니다. 무늬종이죠. 꽃은 요렇게 분홍색으로 피우네요. 자, 꽃자루가 길게 올라갑니다. 얘도 가지 끝에서 이제 꽃들이 이 옆에 마디마디 이 겨드랑이에서 꽃을 올려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가지 끝에서 요렇게 꽃을 올려줍니다. 얘네들도 월동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무늬종이잖아요. 아이고 예쁘네. 어쩌면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셔가지고 쌍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지금 수영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쌍간입니다. 꽃 물어줬는데 가격 역시도 예뻐요. 가격 4,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샤프라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로시아라고 나오는 러더 샤프라니에요. 자, 일단은 밥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꽃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워요. 그런데 이제 요 로시아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 샤프란보다 꽃이 더 작습니다. 꽃송이가 지금 사진이라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온 거지 얘네들은 이제 꽃이 좀 작아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얘네들도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지만 이 중부 이쪽에서는 월동이 좀 어려워요. 아, 얘들도 아 요런 꽃 요것도 꽃대 나오는 거네. 얘들도 이제 그 월동 못하는 애들은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애들이 그래도 겨울에도 일조량 좋은 곳에서는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구근 식물이죠. 한 해만 지나도 굉장히 족수가 많이 늘어나는 식구 잘 불려주는 아이입니다. 3,000원씩이네요. 기본 포트.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무늬 무화과. 무늬, 열매도 무늬로 열린대요. 자, 요렇게. 이 무화과가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더군다나 요렇게 무늬종 이런 애들은 뭐 노지에 심으실 일 없잖아요. 하단에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데리고 계시면 아유 여기 격가지도 새로 막 나오네. 아, 난 무늬종을 좋아해서 이것도 하나쯤 데려갈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 인터넷에서 보통 여기 2만원 받으시는데 이거보다는 막 두갑절 막 이렇게 비싸요 원래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2만원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무지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저번에 만톤이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 6개. 자, 무화과도 월동 안 되니까 베란다에 꼭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안 피우죠. 열매가 바로 열리는 아이입니다. 에피소시아가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초콜릿 크림. 얘는 캐서린. 캐서린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요 초콜릿 크림은 요건 이제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우지요. 자, 얘네들도 이렇게 런너가 나와요. 옆에 이렇게 나와서 런너가 길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런너에서 자구를 달아주고 요 자구에서 이제 꽃을 또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런너를 그 길게 키우셔도 예쁜 애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죠. 이게 기본 포트에 살고 있는데요. 튼실한 애들입니다. 이 초콜릿 크림은 꽃이 얘도 늦여름 이때부터 꽃을 피우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도 보면 꽃을 많이 피우는데 아직 초콜릿 크림은 얘는 꽃을 아직 안 물었나 보네. 근데 요거 이제 캐서리는 지금 꽃 많이 피웠습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 꽃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약간 펄 느낌도 나면서 어떤 청동 그런 느낌이죠. 자, 요거는 캐서린. 가격은 다 6,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대개는 좀 귀한 식물도 많지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는 편입니다. 자, 꽃 달린 애들도 있고 이제 안 달린 애들도 지금 꽃 이제 다 달아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꽃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월동 안 되는 애들이에요. 6,000원씩. 요거는 머위인데, 무늬 머위인데, 털머위. 자, 털머위는 요 줄기에 그 솜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솜 같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털머위라고 합니다. 무늬종이라 이쁘죠. 저기, 저희 집에 그 반딧불이 머위가 있는데, 이 머위들도, 이게 중부 이쪽에서는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니까, 지난 겨울 말고, 지지난 겨울에 이렇게 밖에 뒀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제가 이제 그 베란다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대요. 그런데 중부 이쪽에서는 월동이 어렵습니다. 베란다에 두셔야 해요. 무늬종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가격은 8,000원. 털머위예요. 여기 줄기에 이제 그 솜같이 그렇게 그냥 보송보송. 얘들은 그냥 밑에 애들 조그만 식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네. 남부에서만 월동이 가능한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능소화입니다. 능소화인데도 또 무늬종이지요. 무늬 능소화. 요것도 가격이 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 날이 그렇게 막 많이 쨍하게 밝지도 않은데도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무늬종이에요. 이제 능소화들이 거의 이제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우죠. 이런 아이들도 다 능소화니까 당연히 노지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늬종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좀 얘들 덩굴식물이잖아요. 덩굴식물 이렇게 자라면은 철사거리에 갖고 수영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벌써 얘네를 밑에는 이렇게 목줄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철사거리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8,000원씩 판매합니다. 노지에 심으시면 월동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 비비추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꼬부리 비비추 또 황복륜 보여드렸는데 황복륜은 뭐 영상 나가던 그날로 우리 유님을 택배 주문하셔가지고 다 나갔다고 해요. 여기도 이거 거미가 희한한 무늬가 있는 거미가 있었어요. 이 거미예요. 참나, 동물의 왕국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꼬부리 요거 복륜 얘가 그래도 조금 남기는 했네요. 자, 요거 9,000원씩 판매합니다. 얘네도 월동하고요. 짱짱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반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비비추들. 이거 뭐 알소비아는 진짜 인기 좋죠. 이 알소비아들은 뭐 오는 대로 그냥 다 판매가 빨리빨리 되니까. 근데 더는 없나? 안 데려오셨네. 지금 꽃 피운 애들부터 먼저 데려가시니까. 자, 이렇게 꽃몽을 요거 꽃몽울이에요. 꽃몽울들 다 물려 있습니다. 요거 알소비아 5,000원이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시니까 뭐. 그리고 줄무릇도 이제 요거 두 개 남았다고 합니다. 4,000원씩. 요 줄무릇이 봄에 이제 분홍색 꽃을 요 아래쪽에서 꽃을 피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줄무릇 요거 두 개 있는 거 4,000원씩.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요거는 부처손입니다. 부처손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이거 다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원래 아랫잎은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이렇게 말라가더라고요. 하지만은 여기 안, 새로이 이렇게 새 잎을 많이 내줘요. 이런 이제 부처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경 만드시는 분들 분재 심으시고 그 분재 아래쪽에다가 이제 분재도 좀 나무가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 좀 허전할 때 이렇게 부처손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가격이 두 개에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뭐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네요.
얘네들도 그 노지에서 보면은 그 정원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얘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정원 같은데 얘를 사는 거 보면은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애들인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두 개 묶어서 5천 원씩 판매를 하십니다. 오로라 페페 오래간만에 보겠네. 자, 이거는 관엽식물이에요. 이 줄기가 이렇게 그냥 진분홍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죠. 그 잎도 보시면 이것도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쁜 아이. 이 오로라 페페가, 이 페페들이 그래도 꽃을 피우기는 하는데 저도 이 오로라 페페를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근데 이게 꽃을 못 봤어. 하도 잘라내다 보니까 꽃을 못 봤어요. 얘가 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는 게 많죠. 자, 요거 기본 포트에 세 쪽씩 심겨 있습니다. 아주 든실하게 잘 자랐네요. 아유, 얜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요 이제 관엽이니까 월동은 안 돼요. 그래도 요렇게 줄기가 분홍 너무 이쁘고, 요런 아이들 잘라서 이제 여기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잘라서 여기 마디를 흙에다가 묻어주시면 얘들은 그냥 뭐 바로 상토에다가 흙삽목 하셔도 잘 삽목이 잘 되는 애들입니다. 요거 가격 그래서 3,000원 저렴하게 나왔네요. 요 아이가 페페치고는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페페들이 물을 잘 안 좋아하는데 요 오로라 페페는 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짜보들 오리지널 청짜보 연산회예요. 요게 2만원짜리예요. 요거는 6cm 필분. 아유, 우리 짜보도 이번에 갔어요. 아유, 진짜 그냥 속상해. 그냥 몸값 많이 나가는 애들만 자꾸 가갖고 그냥 속상해 죽겠네. 자, 요거 소품은 2만원. 그리고 얘가 9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하고 이거 2만원짜리, 요거는 9만원짜리인데 야, 차이가 뭐 한 10배는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9만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10년 이상 됐답니다. 제가 15만원이네요. 자, 이렇게 2만원, 요거 2만원, 9만원, 15만원. 여기 있는 애는 왕왕 대품. 와, 목대체 엄지손가락만 하네. 얘는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짜보들도 많이 잘 자라지는 않아요. 얘들은 굉장히 굉장히 마디게 자라줍니다. 당연히 월동은 안 되고요. 얘들도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때 놓치시면 그냥 갑니다. 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요 아이들은 이제 부용이라고도 하죠. 만 요것도 이제 아부틸론이에요. 우루과이 아부틸론. 그 빨간, 저기 저희 집에 많이 있는 애들, 그 애들은 브라질 아부틸론, 빨간 청사초롱 같은 꽃을 피우는 애들이고, 요 우루과이 아부틸론은 부용이라고 무궁화 꽃같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장님들도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보여드렸지만 저쪽에 많이 자라고 있는 애들 얘네들입니다. 자, 요렇게 잘 컸어요. 두 대씩 심어 놓으셨고요. 요거는 무늬종. 요것도 이제 그 무늬부용이라고도 하죠. 이게 우루과이 아부틸론. 요거 무늬종은 가격이 13,000원. 그리고 그냥 암무늬종 요거는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쪽에서 이렇게 겹가지가 나와서 자라는 애들도 있고, 아예 이렇게 두 대 심겨진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잎을 보면은 얘가 더 튼실한 것 같네요. 아직 이제 요거는 삽목해갖고 데려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무궁화 꽃같이 피우지요. 자, 요거는 8,000원, 무늬종은 1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요런 열매를 보셨나요? 이거 무화과 같이 생겼는데 무화과가 아닙니다. 귤이에요, 귤. 무늬 홍귤이랍니다. 잎도 무늬고, 이거 진짜 열매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게 홍귤인데, 이름처럼 여기 익으면 빨갛게 된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식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원 아까워서 따먹고시오. 저는 그냥 레몬이고 뭐고 열매 달리면 한 개도 못 따먹고 애끼다가 똥 냅니다. 근데, 오, 요거 목대도 튼실하고요. 지금 현재 귤이 3개 달려시오. 의봐. 여기 2개 달려 있고, 여기, 아유, 저희 집에 그 레몬이 열매가 달려갖고, 이거 가지 찢어질 겜이 이렇게 해서 받쳐줬어요. 근데 이것도 무거워갖고, 하기는 지네가 다 이거 지탱할 힘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귤이니까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겠죠.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뭐 저기 하우스에서 다 재배하잖아요. 귤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베란다에다가 놓아 두시고 잎도 보시고 예쁜 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무늬 예쁜 이런 열매도 보시고 진짜 익으면 아끼지 말고 따서 드세요.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습니다. 맨 아래쪽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습니다. 요거는 단품이네요. 가격이 90,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아유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이 홍귤 그 더군다나 무늬종 무늬종을 제가 좋아하니까는 뭐 무늬종만 보면 눈이 동그래갖고 자 얘는 또 무늬치자입니다. 이거 15,000원에 나왔는데요. 이 치자 얘는 이제 이거 열매가 달리는 열매치자는 아니에요. 얘도 꽃치자입니다. 제가 이제 요 아이를 하나 지어도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꽃치자 월동은 안됩니다. 아이고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목대도 든실한 아이입니다. 잘 안보이시네 벼. 목대 굵기는 오 주숙 빨대보다도 더 굵어요. 제 새끼 손가락보다는 뭐 좀 가늘지만 자 무늬치자 이거는 꽃치자입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월동은 안됩니다. 에이거 봄에 꽃피면 참 치자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아이죠. 그리고 우리 유님들 요거는 이제 무늬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인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죠. 요 맹문동도 뿌리는 약재로 쓰이는 아인데 자 얘가 참나 깜짝 놀라시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반하 보여드렸죠. 그 천남성 흰떡 천남성 같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 애. 아유 얘 여기에 이게 한 개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잎이 이렇게 고 여기 꽃을 달았습니다. 이 그거잖아요. 반하. 이게 천남성과 식물 맞댑니다. 그 흰떡 천남성처럼 꽃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자 아유 이거 맹문동 요거 데려가시면은 이 반하도 하나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씨앗이 날라와갖고 여기서 하나가 자란 거죠. 자 맹문동 15,000원입니다 맹문동도 월동하는 애들이고 이거 반하도 지금은 없어요. 반하가 뭐 지난 영상 찍고 다 판매가 돼서 지금은 없는데 이 반하도 하나 쫓아갑니다. 반하도 월동이 되는 애들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또 반하가 또 입고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맹문동 15,0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핑크 쉐폰이라고 겹무궁화예요. 아, 꽃 너무 이쁘죠? 근데 블루 쉐폰은 다 판매가 되고 없고 지금은 이제 핑크 쉐폰만 있다고 합니다. 15cm 불분이고요. 원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네요. 요거 가격이 22,000원이에요. 15cm 불분에 살고요. 자, 요즘에 이제 무궁화가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자, 이렇게 꽃몽울도 다 달렸네요. 에고 예뻐당 진짜 예쁩니다. 얘들도 다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 또 이쁜 무늬종이 또 있지요. 제가 고도네 아스타를 심어놓은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고도네 아스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늬종이에요. 어구 무늬종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요 무늬종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요게 월동은 안되는 식물인데 보세요. 귀하답니다. 귀해요. 무늬 고도네아스타. 아 정말 무늬 진짜 잘 나왔네. 요거 3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이제 요게 벌써 목대 굵어졌으니까 요것도 지금 철사거리를 해서 어떻게 좀 늘어뜨리던가 아니면은 요런 애들도 이렇게 똑바로 세워갖고 외목대로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그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키우셔도 예쁠 것 같네요. 3만원이래요. 15cm 불분이고요. 아주 튼실한 애들입니다. 무늬도 끼똥차게 나왔어요. 원래 얘는 또 뭐요? 보리수? 보리수인데 무늬 보리수랍니다. 보리수 나무도 무늬가 있어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이 보리수 나무들 월동하는 애들이잖아요. 아이고 얘도 목대가 뭐 제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철사로 또 다 수영 이렇게 리드 해놓으셨네요. 무늬보리수. 그리고 25,000원이면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단정화가 저희 집 단정화가 몇 개가 있는데 참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단정화가 혹시 여름에 힘들어갖고 잎을 다 떨구거나 그러면 그래도 얘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 열심히 주시면 언제 뭐 나 안 죽었슈 이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가을 되면 새 잎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나가
하나, 아이, 단정화, 이거 한 해가 그렇게 좀 잎을 다 떨구고 지금 죽은 듯이 있는데, 밑에서 또 새 촉이 나와서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뭐 잎 다 떨구고 죽은 것 같아도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물 열심히 주시면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얘네들은 다 그렇게 수영 다 만들어 놓으신 애들. 요거 18,000원. 미니 느티나무 5만원. 아, 이런 애들 진짜 딱 데려다가 심고 싶어요. 요거는 소사나무. 소사나무도 우리 큰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작은 걸 하나 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소사나무 요거 15,000원. 와, 이거 자여풍년화네요. 자여풍년화. 와, 꽃 폈다. 저기 그때 제가 7월인가 언제 이 자여풍년화를 하나 저기 분갈이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 가지 정리해서. 걔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더울 때 분갈이를 했는데도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뭐 목대도 튼실하지만 위에 잎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얘도 지금 잎이 이렇게 늘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외목대예요. 외목대로 요렇게 수영이 늘어진 겁니다. 이거 저기 수양버들 늘어지듯이. 저도 지금 작지만 그것도 요런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요렇게 굽혀서 이제 요즘에는 아직 저희 집에 애들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저 베란다에 돌아가신 애들 많고 그래갖고 지금 영상을 한 번도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살아남은 애들 굳건하게 여름을 잘 이겨낸 애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 풍년화가 그 7월에 그 더운 때 그 분갈이를 했는데도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3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풍년화는 노지에서 월동이 좀 불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야, 이 정도는 키워야지. 하지만 저도 그 자유풍년화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하나 데려가서 그 저기서 일산에서 데려갔는데, 저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렇게 풍성해질 거예요. 자, 요 아이들은 월동은 안 됩니다.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요. 그리고 요거 무늬종 아닌 갱고도네아스타, 이제 그 심어놓지 않은 필분에 있는 애들, 요거는 2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얘들도 쭉쭉 늘어졌네. 또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은, 아휴, 이거 정리 사장님이 또 이것도 다음에 오면은 이쁘게 또 만들어 놓으실 것 같네요. 또 갱고도네아스타는 2만원 되겠고요. 또 여기 오면은 항상 이 꼭지 윷놀이가 있죠. 얘들도 저도 이제 이렇게 현해 수영이 하나 있고 이렇게 분경처럼 된 거 제가 봄에 그때 얼마였더라? 9,000원이었나? 그 작은 거 두 개 지금 사각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는 애들 하나 뭐 녹는 거 잎 하나 타지도 않고 마당에 그 5단 선반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꼭지 윷놀이가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에요. 애들도 다 나무니까 나무예요. 확실히 나무가 좋기는 해요. 얘는 열매도 여기 한 개 달렸네. 자, 요거 35,000원입니다. 분재 화분에 심겨 있어요. 자, 석가에도 심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필분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짜보가 떠나서 석화에라도 하나 데려다가 키울까.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꽝꽝나무.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죠. 이게 꽝꽝 소리가 난대는데. 이거는 25,000원 되겠고요. 얘도 은근히 매력이 있네요. 울릉도 섬계야광나무. 요것도 2만원. 자, 요런 아이들은 항상 요쪽에 오시면은 이제 이게 분재 나무 종류들이 요렇게 많이 있고요. 또 화분도. 이제 토분 종류들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되면은 9월 둘째 주가 돼버리죠. 그때 되면은 뭐 이제 화분이나 이쁜 아이들이 또 이제 대거 또 많이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8월 말이라서 그래서 조금 뭐 데려오시기는 데려오시더라도 많은 수량을 데려오시지는 않으니까 단품들이 많이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님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이고, 이거 시로미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여기 화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심어놓지는 않으셨어요. 심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 이거 석송 종류래요. 자, 이거는 2만원짜리 심어달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거 화분값만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도 지금 아니고 지금에서 보여드린 영상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웃님들 찾아오기로 할게요.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보도록 하시자고요.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